여름에는 꽃꽂이 할때 꽃보다도 그냥 선 위주로 아니면 구조물 위주로 작업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꽃들이 오래 못 가잖아요. 교회에서도 저희들도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꽃보다도 구조물 위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사형 쪽으로 꽂으시면 돼요. 방사형이 똑같이 이렇게 꽂아주시잖아요. 오늘 그런 형태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형을 생각하시면 꽃꽂이 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꽃은 들어가는데 이제 한번 꽃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애기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살짝만 이제 이렇게 선이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 참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선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몇 가지만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휘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이 사이로 해서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많이 안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예뻐요. 애기날이라는 게참 예쁜데 산에 가면 참 많더라고요. 이게 소재가 참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뜯어오거나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래서 높고도 하고 낮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살짝 이틀 안에 어쩔 수 없이 닿아야 이렇게 그 소재가 닿아야 될것 같아요. 안 닿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사이에 넣다 보니까 이게 소재가 닿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저기에도 넣어서 공간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밑으로도 처지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보여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옥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옥시도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따가 빈 공간을 이용해서 넣으시고요. 우선은 옥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해서 너무 길면 다 닿네요. 소재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짧으면서 요 높이로 해서 요 가운데는 요 높이로 해서 한번 넣겠습니다. 옥시도 하루 물을 이렇게 잘 먹였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옥시도 넣어주시고요. 좀 앞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너무 가운데만 모여 있으면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선이 나오는 것도 있고. 나오는 것도 있고 가운데서 같이 모아 그러니까 모아 심기 모아 이렇게 모아서 꽃을 이렇게 어레인지 요새 많이 하잖아요. 같은 꽃끼리 모아서 같은 새끼리 모아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같이 옥시로 해서 가운데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넣어주시고요. 근데 옥시를 사다가 바로 쓰시면 얘가 잘 시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 사다가 미리 물올림을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오래 가요. 옥시도 오래 가고 하니까 물올림만 잘 해주시면 예쁘게 볼수 있으니까 물올림을 잘 해주세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후룩수도 준비를 했습니다. 얘는 짧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꽃이 보면 이렇게 꽃이 많이 필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 넣어서 옥시랑 해서 이렇게 가운데쯤에다가 흰색이 이제 피게 되면 흰색이 다 그러니까 다 피겠지 보이겠지요. 그래서 네, 저기도 한번 네, 후룩스를 넣을게요. 이렇게 짧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옥시는 길게 해서 좀 길게 해서 옆에 나리하고 애기나리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옥시에서 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그냥 찬물에다가 이렇게 가서 헹구면 다 제거가 되거든요.
옥시를 많이 쓸 경우에는 미리 잎을 제거를 하면서 찬물에 갖다 막 헹구세요. 그럼 얘가 다 씻겨 내려가서 쓰기가 좀 편할 거예요. 얼마 안쓸 경우는 뭐 옥시를 얼마 안 쓰니까 상관없어. 그럴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많이 옥시를 많이 쓸 경우에는 잎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신 다음에요, 찬물에 갖다 막 이렇게 헹구세요. 그러면 그 액이 다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할 때도 찐덕찐덕 안 하고 좋아요. 그래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다 제가 돌리고 있습니다. 방사형 하면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돌아가는 걸 말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꽂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옥시도 꽃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또 후룩수도 이렇게 꽃을 또 많이 쓰는 걸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의 전체적으로 안에서만 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꽃이, 그러니까 한 송이 두 송이 있는 걸 갖다 많이 채우는 것보다도 이렇게 꽃송이가 많은 거로 자연스럽게 가운데다 놓고 또 후룩수도 밑에다가 이렇게 흰색을 깔아주면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많아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꽃송이 많은 거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보라색하고 흰색하고 이제 편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많은 꽃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진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가 그렇게 꽃을 안 사용을 안 하잖아요. 꽃송이가 많은 거를 갖다가 가치는 별로 안 쓰니까,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방사형 쪽으로 가운데에다가 많은 꽃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해주시고요. 뒤에도 빼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다 꽂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포인트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라운드잖아요. 이게 동글동글한 모양에 제가 이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갖다가 동그란 모양으로 갖다가 꽂게 되면 가운데다가 이 사이에다가 많이 꽂지 말고요.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약간 돌아가면서 꽂아주시면 훨씬 더 안정감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꽂게 되면 라운드식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가운데 이 보라색, 그러니까 연보라색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색상도 되고 같이 이제 여기서 보라색이 있고 여기도 보라색이 있어서 라운드식에 이게 포인트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그럼 몇 송이만 뒤에하고 옆에 쪽에만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넣을 때도 여긴 높고요. 여긴 좀 낮고, 저긴 아주 낮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넣는 것보다도 들쑥날쑥해서 이렇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해서. 한 송이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제가 이쪽으로 해서 한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좀 짧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을 마무리해 봤습니다. 네, 여름에는 꽃꽂이 할때 꽃보다도 그냥 선 위주로 아니면 구조물 위주로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꽃들이 오래 못 가잖아요. 교회에서도 저희들도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꽃보다도 구조물 위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시원하게 잠깐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보시고 또 이렇게 구조물을 2주에 한 번씩 바꿔주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성전꽃꽂이를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구조분을 이용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